자, 5번입니다. 뭐뭐 위에라고 했는데 요거는 조금 정리를 할게요. 오버가 다음에 기간이 나오면 어디에 걸쳐서라는 뜻이고요. 오버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장소가 나오면 어디 위에라는 뜻이고 또 명사가 나오고 오버가 나오고 또 명사가 나와서 뭐뭐보다 우위에라는 뜻이 있어요. 우위에. 얘가 A고 얘가 B면 얘가 더 크다는 얘기죠. 뭐 이런 기본적인 것도 있지만 이게 오버라는 게 여기에 뭔가가 있고 여기에 뭔가가 있으면 이런 포물선을 그리는 게 오버예요. 뭔가 덮고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 A가 있고 B가 있으면 A하고 B 위에 있는 느낌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뭔가를 넘어서 라는 뜻도 있어요. 뭔가를 넘어서. 예를 들어서 overcome 하면 넘어서 온 거잖아요. 이게 장애물이야. 장애물 위를 넘어서 오는 느낌이죠. 그럼 뭐예요? 극복하다죠. 극복하다. 그러니까 나중에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 이렇게 해야 돼요. 또 overtake라고 해봅시다. overtake. 뭔가를 따라잡는 느낌이죠. 뭐뭐 위로 가서 잡는 거잖아. 뭐뭐 이상으로 딱 잡는 느낌이죠. 그래서 따라잡다. 물론 이제 덮치다라는 뜻도 있어요. 위에서 탁 잡는 거야. 폭풍이 overtake 했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는데 폭풍이 위에서 딱 이 사람을 잡고 있는 거니까 덮치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의 그림을 연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얘는 뭐 따라잡다라는 뜻도 있고요. 폭풍 따위가 덮치다라는 뜻도 있고 이런 거야. 뭐 몇 가지만 더 해볼게요. 오버 스테이트. 스테이트. 오버 스테이트 하지 말고 얘는 과장하다고 말을 오버해서 하는 거니까 오버 이스티메이트 쓰면 이스티메이트가 평가하다인데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오버가 또 이런 의미도 있다는 얘기야. 뭐뭐 이상으로 위에 있는 거니까 뭐뭐 이상으로라는 뜻도 있어요. 뭘 넘어서 이상으로.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평가하는 거니까 과대평가하다가 되는 거죠. 과대평가하다. 오버도우즈하면 1의 복용량이니까 그 복용량을 넘어서 한 거죠. 그 이상으로 한 거고, 그래서 이상. 그러니까 뭔가를 넘어서 이상으로라는 뜻도 있다는 얘기야. 뭐 위에라는 뜻도 있지만. 그래서 얘는 과다 복용이 되는 거고. 뭐, 여러분 헷갈리는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오버시는 뭐고, 오버룩은 뭐냐. 이렇게 나왔을 때, 둘 다 보는 거잖아요. 그쵸? 둘 다 보는 거야. 시와 룩의 차이는 뭐예요? 얘는 무의지죠. 얘는 의지죠. 그쵸? 그래서 얘는 진행형을 쓸 수가 없어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럼 오버시는 뭐냐? 위에서 그냥 보이는 거예요. 얘는 위에서 보려고 보는 거고, 이게 이제 헷갈려지는 거죠. 얘는 감독하답니다. 감독, 감시하다. 얘는 그냥 간과하다예요. 못 본 채 하는 거죠. 물론 둘 다 감독하다라는 뜻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어 공부할 때는 이런 뉘앙스는 조금 구분을 해줘서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둘 다 위에서 보는 거니까 얘는 내려다보다예요. 내려다보다. 내려다보니까 감독하는 거고 얘는 그 위를 보고 그냥 간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죠. 얘가 그냥 공부 안 하고 있는데 그냥 보고 간 거니까. 간과하는 거고, 대충 보는 거고. 요렇습니다. 아무튼, 오버가 위라는 뜻에서, 그쵸? across가 횡단하다거든. 그렇게 그 위를 넘어서 그 이상으로 이런 의미도 갖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이만 알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오버 첫 단어 볼까? 오버롤, 뭐 전체의라는 뜻이죠. 뭐,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버롤이 명사로 쓰이면 가슴바지가 달린 작업복, 뭔지 알 거야. 그러니까 모든 걸 덮는다는 점에서 다 덮으니까 전체적으로라는 뜻이 있죠. 모든 게 있어요. 모든 게 있으면 그 위를 이렇게 덮는 느낌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전체가 되겠죠. 뭐 가슴 달리가 바지가 달린 작업복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자, 오버는 도처에라는 뜻이죠. 완전히 끝나서라는 뜻도 있고요. All over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끝났다라는 얘기고. 자, 전체적인 에서 이제 comprehensive는 총괄적인이란 뜻이야. 포괄적인. 다시 말하면 종합적인. 우리가 종합영어 하면은 comprehensive 뭐예요? English. 그러면 comprehensive는 뭐예요? 얘는 이해할 수 있는이죠. 자, 같은 말이 어프리 핸서블이고, 아직까지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어프리 핸서블 이해할 수 있는. 어프리 핸시브는 얘는 걱정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어프리 핸드가 감 잡다, 이해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은 두 번째 걱정하다 라는 뜻이 있죠. 첫 번째는 진짜 잡는 거고 체포하다고. 그치? 이거 많이 해서 안 씁니다. 자, 캐솔릭, 보편적인. 캐솔릭, 보편적인. 카톨릭 옛날에 보편적으로 다 깔려 있었다는 거죠. 자, 항상 얘랑 동의어로 뭐가 나와? 이큐메니컬이 나오죠. 전 기독교 주의적인. 자, 이큐메니컬. 여러분들 바티칸 성당 12월 25일 날 바티칸 성당 가보세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그럼 그거 보고 이크 많은 걸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크 많은 걸. 자, 뭐 캐솔릭도 보편적인 유니버셜 하나라는 얘기예요. 유니버셜 여기 안 나왔나? 유니버셜 우주의라는 뜻도 있지만 보편적인이라는 뜻이 있죠. All bracing, 모든 것을 다 포용하겠다는 얘기죠. Inclusive, include가 포함하다니까, 다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포괄적인. Cosmic, 우주의, 우주라는 것은 엄청 크니까 엄청난, 대단한,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죠. Cosmic이 엄청난, 대단한. 그러니까 카즈믹이 엄청나다는 것은 보편적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뭐 카즈믹, 유니버스, 우수죠? 유니버스, 카즈머스, 우수죠? 그러니까 다 우주에서 나온 말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보편적인이라는 의미도 쓰이는 거고, 파리칭, 아주 멀리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주 많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보편적인. 카즈모폴리탄, 세계적인이죠? 국제적인, 세계적인, 범세계주의자라는 뜻도 있어요. 명사로 쓰이면. 지네릭, 보편적인. 제너럴이 일반적인이잖아. 일반적인. 그러니까 지네릭 하면은 보편적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유니버셜, 보편적인. 스페서픽은 뭐예요? 특별한이죠? 그 반대말이 되겠죠. 스페서픽, 특정한이죠. 특정한. 지네릭이 반대말은 뭐예요? 스페서픽이죠. 그럼 제너럴이 반대말은 뭐예요? 스페셜이죠. 그렇죠? 스페셜. 아, 그게 그거. 자, 다음에 어근을 보면 비올이 있네요. 궁극적인 것,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쓰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 정민아, 네. 잘 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거들을 많이 볼 겁니다. be all and all. 이거 써놓고, 얘가 가장 중요한 것. 이렇게 써요. 가장 중요한 것. 할 때 be all and all.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비율만 알아도 되죠, 그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자, 오버 캐스트가 있는데 오버가 위에 캐스트 던지다잖아. 그러니까 인간들이 공장에서 하늘 위로 연기를 던져 올린 거야. 공장에서. 그 하늘이 구름과 연기로 어두워지겠죠. 자, 잘 생각을 하세요. 오버캐스트 어려운 단어예요. 오버 위로 던져버렸어요. 뭘 던졌냐면 인간이 하늘 위로 던지는 건 뭐만 있어? 뭐만 있어요? 연기. 그쵸? 더러운 물질들. 인간이 자연에 손대면 다 파괴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온 게 프로페인이잖아. 불경스러운이잖아요. 그죠? 프로판 가스가 오존층을 뚫고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신성한 곳에 프로판 가스를. 그쵸? 이해가요? 그래서 나쁜 게 하늘로 올라가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빛을 가려서 흐리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울한이 나오는 거예요. 우울한. 오버캐스트 우울한. 자, 구름이 위에 던져졌네요. 그럼 마음이 우울한 거야. 내 마음에 구름이 던져진 거예요. 그녀의 마음에 구름이 끼었다. 이 말은 뭐예요? 우울하다는 얘기죠. 자, 클라우디. 구름 낀. 플루미. 그쵸? 자, 그럼 클라우디는 뭐예요? 구름 낀이니까. 얘는 우울함이죠. 그럼 시험 문제. 추상적이, 얘 추상이잖아요. 얘는 구체적인 의미고. 시험 문제는 추상적인 게 나오니까, 오버캐스트, 블룸이 시험 문제 나오면 맞출 수 있냐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됐죠? 그래서, 아, 뭔가를 던졌다, 위로? 근데 내가 뭐 위로 던질 수 있는 건 연기뿐이 없다. 그래서 연기가 빛을 가렸다. 그래서 어두워졌다. 그녀의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얘기는 우울하다는 얘기예요. 자, 우울한 하나만 쓸게요. 크레스트. 크레스트가 닭 벼슬이죠. 닭 벼슬이 처진 거야. 떨어진 거죠. 크레스트 펄룬. 뭐 많이 했죠. 우울하면. 그치? 뭐 디스판던트. 이게 소판돈이야! 하면서 디스판던트. 이게 소판돈이야! 라고 하고. 그쵸? D-E-N-T야. 디스판던트. 이것도 우울하고. 다운하티드. 이런 것들 다 우울하죠. 몇 개만 썼습니다. 자, 캐스팅은 주저 주물이고요. 영화배우 캐스팅하는 것도 캐스팅이라고 쓰고요. 이건 보면 되고. 크라우드가 사람들이란 뜻이잖아요. 군중. 그쵸? 사람들, 군중. 그 군중들이 위까지 막 있는 모습이야. 그래서 너무 많이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오버크라우드라고 하죠. 스롱, 군중이라는 뜻입니다. 동사로 쓰이면 떼지어 모이다죠. 마찬가지예요. 같은 말 플라, 무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동사로 쓰이면 무리를 짓다. 엄청 많은 거죠. 허드, 무리라는 뜻이죠. 그렇죠? 무리니까 동사로 쓰이면 무리를 짓다. 다 같은 말이에요. 크라우디드는 이제 형용사로 분비는이고 오버행, 위에 걸쳐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위협하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위에 뭔가가 걸쳐 있어. 그러면은 내가 지나갈 때 떨어지면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협하는 거 맞죠? 그래서 오버행하면은 위협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뭐 행거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옷걸이. 그다음 행위는 교수형. 행위 교수형. 교수형. 이건 외워야 되고. 자, 그러면은 행의 두 가지, 과거, 과거 분사형이 행드가 있고요. 헝, 헝 해서 헝이 있죠. 그러면 비행드는 무슨 뜻이냐? 비헝은 무슨 뜻이냐? 이렇게 했을 때. 규칙 변화를 하는 게 의미가 세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교수형을 당하는 거죠. 교수형에 처하다라는 뜻이고, 얘는 매달리다라는 뜻이에요. 행이 매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PP로 이렇게 PP가 두 개가 있는데 뭐라고? 규칙 변화를 하는 게 의미가 세지는 겁니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 오케이.